사역훈련 1단계 2강 나갑니다. 지금 원래 2단계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 성령에 대해서 나가기 전에 지난주에 그세 가지 심판, 즉 복음을 모르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그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의 사역 나가기 전에 저 말씀 기준이요. 예를 들자면요,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 말씀대로 한다라는 많이 하죠.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럼 말씀이 뭐냐? 그냥 성경 전체 66권이 말씀이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외워서 그걸 가지고 말씀이다 해도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디다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을 해석하냐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잣대 또는 캐논 이런 것을 적용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 목적, 하나님 창조 목적에는 만물이 아니라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요 기준대로, 요걸 가장 중요하게 중심으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요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죠. 자,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정복자로 세우셨어요. 자, 근데, 이 하나님 형상은 곧,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냐? 창세기 3장 문제 터지고 나서는 그리스도로만 회복이 되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따로 뛸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전도는 따로 뛸수 없어요. 세상을 정복한다는 건 뭐겠어요? 전도로 정복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로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죠. 구원받은 자는 전도를 하기 위한 기도밖에 할게 없죠.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신분이 변화되죠. 그리고 권세가 따라오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언약 잡은 사는 반드시 세계복음화해야 되죠. 이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라 그랬어요.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겐 기업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요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제 잘못된 거죠. 맞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체험, 방언 받고 이런 체험, 또 어떤 응답도 받고 어떤 치유도 받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죠. 신자들이. 그러면 결국 이 길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여기에 또 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데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내 신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 신분이 어떤 축복이 있는 건지, 언약이라는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아는 것만큼 이제 이렇게 전도도 하고 세계복음화도 하게 돼 있죠. 말하자면 그건 세상을 정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거죠. 근데 일로 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육으로 자꾸 가도록 묶여놓는 거예요. 육으로.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지금 제대로 잡아야 제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 증거를 볼때 창세기 15장 1절에도 보면 이상 중에 하나님이 여호와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요. 방패라는 말은 구원이에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바로 응답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막아주는 것도 감사한데 저기 상급이라는 것은 또 응답 또는 또그 축복까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갖고도 우리는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다 그랬죠. 아브라함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죠.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15장에도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그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것도 복은 뭐냐면 그리스도 복이고 번성케 한다는 것은 땅정복이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해석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사복음서 여기서도 사복음서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다 임마누엘이다 이런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28장에 가면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리스도 생명과 전도. 또 마가복음 1장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여기도 또 그렇죠. 마가복음 1장에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요. 자 그리고 만민에게 가라 그러죠. 또 누가복음 1장하고 24장 있죠. 48절 여기서도 누가복음 1장에도 이제 그 데빌로 가카에게 편지를 쓰죠. 많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목격자 되고 전하여 준 그대로를 내려고 저술하려고 붓을 든다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놈으로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핀나도 데빌로 가케에게 이것을 차례로 써보내는 거 좋은 줄 알았다 이러면서 배우고 확신한 것을 써보낸다 이렇게 쓰죠. 그리고 24장 48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전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고 그가 없이는 이 만물이 지음 바 됐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21장 15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증인이 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다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적용을 좀 해보자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구원이죠. 그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전도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자, 이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하며 전도도 되어지고 이거 함께 하기 위하며 구원이죠.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 내어주는 권세를 주려고 한다.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그리스도죠.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러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구원이죠.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이제 누려라 또는 성령 인도 받아라 그리고 또 충만 받아라 응답 받아라 치유 받아라 이런 모든 단어들이요 구원 받았다면 다 이걸로 해석이 돼야 돼요. 성령인도 받아라. 성령인도 받는다는 건 복음 듣는 자리, 말하는 자리가 성령인도죠. 성령 충만이 뭐냐? 복음 전하는 자리요. 또 응답이 뭐냐? 만남이요. 치유가 뭐냐? 내 문제가 있어도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 이렇게 회복된 게 치유예요. 뭐 병든 게 낫고 나면 뭐 할 겁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있지 않는다면 그건 치유가 될 수 없죠. 진짜 참 치유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제정신 차리는 게 치유죠.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석이 되도록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창세기 1장 27절 그 1단계 구원을 얘기했다면 2단계는 이제 그 전도, 응답적으로
성령의 사역 쪽으로 이제 쭉 다음 주부터 나갈 건데, 이거 설교 때는 일단 요것만 외우세요. 요것만.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성경을 써서 피면서 읽어서 확인해 줘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연습할게요.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기준을 뭘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응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보면, 설계도 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보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정복자로 세우셨어요. 자, 이 하나님 형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뭘로 회복되냐면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회복되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전도는 따로 뛸 수 없어요. 정복자라는 것은 전도로 정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전도, 이거는 같이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먼저 이제 전도를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은 지금 종교 기도죠. 전도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고요. 신분은 곧 권세까지 지금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또 정복을 세계복마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장자라고 하고 또 기업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증거로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계속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이제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누군가 확인할 때 이건 준비되는 것만큼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본인이 이 말씀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준을 하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는. 그래서 다시 한번 창조 목적은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정복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반드시 그리스도로만 회복되고, 그리스도와 전도는 따로 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곧 정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전도를 위한 기도만이 할 게 없죠. 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고, 신분 속에는 권세가 따라오게 되죠. 또 전도하는데 권세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언약이라 그러고요. 전도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장자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답이죠.